여러분, 허터파기요! 죄송해요, 제가 운전 중이라 눈깔을 못 뒤집네. 괴롭가네, 리바 얼굴. 자, 여러분, 제가 뭐 컨텐츠가 보내면 내가 바로,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볼 건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그거는 바로 현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지금. 눈이 계속 오네. 자, 여러분, 오늘 개소갱이랑 무시무시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개소갱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비주얼 보면은 굉장히 에어리언 같이,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온 게 개소갱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한국에도 살고 있고 뭐 일본, 인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순천으로 왔거든요. 순천에서 이게 약간 특산품이 돼가지고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요 개소갱을 잡으러 왔는데 여기 제가 들어온 곳은요 함부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는 분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오늘 그 아는 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가? 그만 나와. 아, 뭐 그만 나오고 싶다고. 지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 진짜 주인공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초TV의 마초입니다. 마초TV랑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보통 돌돔 낚시를 전문으로 많이 하시고 개소갱도 많이 잡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봤으니까. 일단 형님 보스가 좀 남다르신데. 우리 지금 미란 가는 거니까. 돈 준비됐어? 수영길에는 좀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중복이구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배를 타고 개소갱이라는 녀석을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죠. 나 소외당하는 것 같아. 아, 형, 렛츠고 해. 렛츠고. 이거 편집해라서. 여러분, 요런 뻘에서 개소갱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잡냐면요. 갈고리 같은 걸로 이런 배 뒤에 실어가지고 쭉 타고 간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다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죠. 습지입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 습지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들어와서 아주 특별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개소갱 봄에 활동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춥고 지금 12월이거든요. 요때는 요 배로 동면하고 있는 애들을 긁어서 잡는 식으로 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개소갱은 원래는 꼬치에 꽂아서 통으로 말려서도 먹고 그 말린 거를 구워서 쭉쭉 찢어가지고 무침을 해가지고 또 먹는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약간 비주얼이 좀 험악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그냥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말린 거거든요. 이빨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개소갱이세요? 유튜버가 개빡세다, 맞지? 우리 형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지 마. 와, 여기 자연 습지 그대로구나. 요런 벌에는 또 사는 게 있어요. 농개가 이런 데 삽니다. 발 하나가 큰 게 농개인데 튀겨 먹으면 카레 맛이 나. 내장에서 카레 맛이 나요. 손으로 튀기면. 아니, 난 모르겠는데. 아, 안 드셔보셨네, 형님. 자, 선장님입니다. 선장,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소살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로 잡는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아, 그러니까요. 아, 가서 보면 알아요. 와, 여기 습지 대박이다, 근데. 아니, 뭐 민물에서 이거 타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오리가 천둥오리야. 보호종 아니에요, 천둥오리? 못 먹지. 와, 습지를 배를 타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 다 오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게. 계절별로 이제 새들이 바뀌는 거지. 오리에서 뭐 다른 걸로도 바뀌고. 여기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철새가 왔다 갔다. 아,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그걸 하더라고. 소독. AI 조류인플루엔자 그 소독을 하더라고. 우와, 미쳤다. 이게 다 천둥오리가 천둥오리. 여기는 진짜 습지라서 어업관에 가지신 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 개소갱 먹지마 이 자식들아, 내 거야. 이야, 이게 다 포인트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긁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게. 그렇게 손으로 잡고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안 힘드세요? 앞에 줄이를 묶고 앞에 쓰니까. 와이어가 걸려져 있다고 저걸 잡고. 아, 그렇구나. 아, 난 이 저항을 이겨내시는 거 아셨죠? 나 저항을 이겨내시는 거야, 이거. 어디? 뭐야? 쓰레기. 깜짝이야. 야, 한 손으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장어도 이렇게. 여기 민물장어예요? 민물장어가 나와요. 여기가 기수지역이래요, 여러분. 습지랑 바다랑 만나는 곳이라서. 그러면은 여기 붕장어도 나오죠? 붕장어 나와요. 민물장어밖에 없어요? 민물장어. 신기하다. 우와! 우와, 왔어! 뭐야? 여러분, 이게 바로 개소갱입니다. 우와, 이거 비주얼 봐봐요. 우와. 닮았네. 예? 바로 해야죠. 우와. 여러분, 이게 저희가 찾던 개소갱. 인데 오, 이게 문다. 엄청 아파. 엄청 아파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뭐야? 뭐야? 사장님. 사장님, 풀어놓은 거 아니죠? 우와, 징그럽다,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예, 안 돼. 잡아당겨. 예. 안 돼. 좋은데. 형님 생각보다 조심스러우시네요. 모르면 안 넣는다니까. 마초TV라서 잡고 손가락 입에 넣을 줄 알았는데. 수염 좀 있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쫄부. 에이, 나 바로 혀. 바로 혀 넣지. 우와, 얘 봐봐. 근데 눈이 너무 귀엽지 않냐? 눈이 뭐야, 있는 거야? 눈이 태화돼가지고 눈 형태만 있어. 그러면 볼 수 없어요? 못 보지, 씻고 보는 거야. 그냥 씻는 거예요? 와, 이거 비주얼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찾던 개소갱인데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와, 이거 뭐예요? 개수경이다, 개수경이야. 선장님, 이거 잡으면 안 되는 사이즈 있나? 없어요. 얘도 구끓여도 돼요? 안하지. 한번 물려봐봐. 아야야야야, 근데 얘도 이빨이 있어. 우와, 뭐야? 또 왔다. 뭐야, 또 왔다. 자, 여러분, 장어만 살려줄게요. 저 머리 꺼져. 얘는 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숨을 내기 흔들. 아, 숨을 대면 이렇게. 와, 얘 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우와. 물 뭐 생각보다 아파. 물려보셨어요, 형님? 아니. 자기한테 붙여놓으면 바로 물어본다고. 어, 진짜요? 한번 해볼까? 한번 물려볼게요. 생각보다 안 무는데요? 자, 한번 넣어봐. 네, 너무. 오!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거 회로 먹는다고. 이거 회로 먹어요? 언제요? 이거는 진짜로 나는 회로는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애매하게 기수 지역이어서 말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무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 구워서 무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로는 안 드셔보셨나요? 회로는 안 돼요. 안 된대. 그냥 안 돼. 야야야, 씨, 왜, 야, 용이다, 용. 일본에서는 회로 먹는데. 아, 그래요? 오토캅 정도 먹어봐야지. 아노. 와, 뭐야? 또 왔어? 아니, 자, 이거 살려줘야겠다, 맞지? 와, 근데, 아! 와, 근데 여러분, 작아도 이가 진짜 에반게리온 똑같아요. 어, 야오! 수염 있는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겁을 감추려고 수염을 기르는 거야! 아, 진짜 뻘에서 사나봐. 뻘이랑 같이 왔어. 아, 그러네. 지금 동맨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동맨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봄이 제트. 가끔 자요. 기면증이 있어가지고. 아. 와, 대박이다, 여러분. 그냥 막 건져 올리십니다. 어, 물었다. 물지 마. 얘 봐봐. 피 났어. 어이구, 이 지들끼리 싸우다 터졌네, 이거. 와, 이거 그냥 물르고 돌진하는 거 봐, 여러분. 이거 비주얼 진짜. 이렇게 생긴 물고기를 먹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와,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야, 너 키스해. 그렇지, 잘했어. 야, 먹을 거야. 짱을 지워주면 어떻게 짱을 지워줘. 메이팅 시켜줘야지. 마지막 분가분가. 야, 그래, 뽀뽀하고 있어. 와, 여러분, 비주얼이 진짜 쇼크입니다, 쇼크. 이렇게 생긴 건 저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 신나요, 지금. 야, 죄송한데, 이거 봐도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적응이 안 돼, 진짜. 이 받은 게 근데 더 무섭게 생겼어요. 저 머리 꺼져. 와, 예술이다, 예술. 오, 예술. 서현 씨, 저희 한번 해봐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튕겨 나가려는데? 영화사! 이거 힘 많이 들어가네. 선장님, 잘하는 거 맞아요, 얘? 방금 한 마리 보셨죠? 그런데 나구만. 그런데 나구만. 우와, 이거 진짜 힘들어. 아, 긁힌다. 제가 한 마리 올라탔어요. 이다. 아, 나 지금 두 마리 놓쳤거든? 아, 알겠다. 어, 올라탔어. 야. 와, 진짜 어려워. 야, 선장님, 답답했다. 한 번만 꽂아주세요. 지금 됐어요? 잡아요? 자, 잡고 있어. 선생님 하드하시네. 옛날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좀 타셨대. 올릴 때 네. 이렇게 올리라고. 아, 밑에 잡고요. 나와봐. 안 돼. 이렇게. 그렇지! 우와! 선장님, 제가 한 거죠? 네. 다음 수염 맞춤형 들어갑니다. 형님, 저 다섯 마리 했습니다. 어, 오케이, 기다려줘. 아, 어깨 올라가네? 어깨가 올라가. 빵에 많이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의 승부욕. 에헤, 형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잘못됐구만. 우와! 확실히 잘하시네, 형님. 야, 먹어. 형님, 한 번만 해주세요. 형님, 아직 두 마리잖아요. 형님, 힘드신 거야, 지금. 쉽지 않고. 이게 힘 많이 들어가죠, 형님. 계속 벌어져. 봐봐, 이거 계속 벌어져. 차장이 진짜 힘이 좋으신 거예요. 이게 드그득 하다가 별로 느낌이 없으면 걸려있구만. 아, 방금 한번 건져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만 하면 알아. 과연! 오! 어, 맞춰, 형님, 역시. 진짜 난 이걸로 가랑 타야겠다. 이제 돌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야. 원래 돌돔 낚시 전부들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잡아봐. 금방 소리 들었어? 형님 여성스러우십니다. 뭐라고? 뭐 형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지? 얘가 자꾸 저리로 가네. 그래, 거짓 아이사키야. 올려. 아헤! 여기 포인트 아니죠? 네, 포인트 아니. 소리 안 나지? 네, 소리가 안 나요. 뻘로 가야 돼, 이게. 아, 뻘이 아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이에요? 올려봐. 으아세! 두 마리! 야, 쉽지 않아. 올려. 아, 맞아, 맞네. 우와, 아, 까비, 빠졌어. 선장님, 이게 요령이에요, 힘이에요? 요령이지. 근데 선장님 힘도 세시죠? 힘이 아니죠, 뭐, 이거 아니. 올라왔어. 오! 크다. 야, 대물이다. 이야, 진짜 크다. 자, 여러분, 보고 형이 잡은 대물입니다. 와! 너무 재치 있으시다. 깜빡이를 안 났어. 비주얼 봐라, 진짜 이거 미쳤다. 뭐야, 계속 나와. 얘네가 뻘 속에 있다가 작은 생선이나 망둥어 아니면 갑각류 이런 걸 먹고 살더라고. 형이 얘기해줄게. 농어목 망둥어과야. 결국 망둥어야. 배에 보면은 동그란 거 있어, 빨판 같이 생긴 거. 아, 요걸로 바닥에 붙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네이버 보고 알아. 알아. 나도 나무 위키 봤거든. 선장님 여기 진짜 밭이네요, 밭. 그러니까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아,
다른 데는 잘 없어요? 다른 데는 많이 없대. 많이 없어요? 근데 한 손으로 하고 계신 게 대단하다. 민물장 잡을 때는 보통 막 키로짜리 이런 게 올라오거든. 와, 그래요? 한 마리 키로. 여글로요? 예. 하루에 몇 마리 잡나요? 하루 많이 잡을 때는 4kg, 5kg. 와. 우와. 와. 망동어다, 망동어. 어, 망동어다. 야, 망동어 보시면 여기 빨판 있죠?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자, 망동어는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약간 비싼 느낌이에요. 그래서 망동어 꽈입니다, 둘 다. 플라야가래. 와, 얘 이 비주얼 봐봐. 와, 미친놈이야, 이거. 한 4년 전에, 고기가 어디가 있어? 그걸 보았더라고. 아, 다른 분이요? 방송국에서. 세상을 여는 아침, VJ 특공대. 세상에 이런 일이 뭐가 인천 아니면 맛집을 찾아갔다. 야, 잘한다. 그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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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둥어 아니야? 이거 농어야. 와, 씨. 아니 선장님도 놀라셨어요 지금. 와, 30 넘겠는데요 형님 이거? 이런 거 나와요? 나오게. 근데 왜 놀라셨어요? 놀래는 뭐? 와, 미쳤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은대 갔다 줘. 은둥이시다. 은대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대? 너는 킵이다. 아니 근데 마지막 망둥어가 더 놀라운데. 사기야 이 정도면. 그죠? 나는 대게보다 더 놀랬어. 이게 살을 만져보니까 땅땅해요. 와,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쫀득쫀득하면 배도라치 같은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약간 꼼장어 같아. 그래 그래, 꼼장어 입 벌어진 것 같아. 꼼장어도 눈 없잖아. 눈 없지. 마지막 킵.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자, 돌아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 징그럽다. 우와, 미쳤습니다. 와, 얘 공격성이 뛰어난 게 뭐냐면은 입을 닫고 있다가 여기를 잡잖아. 바로 이렇게 벌려.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가지 잡아보면 다 됩니다. 그래. 와, 이거 미쳤다. 나는 이게 더 미쳤다. 우와, 이게 망둥어라고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내가 태어나 제일 큰 망둥어를 먹어. 저도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아이스박스에 챙겨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얘가 꼬리를 잡으면 코어 힘이 약해가지고 못 올라오네. 아, 그래? 봐봐. 어, 코어 힘이, 야이씨! 형님! 수염이 좀 뭔가 있어! 저희 아까 오프닝 때 수염 잘 어울린다고 막 그랬었는데. 야, 나 물렸어! 물렸어? 야, 얘가 물었어. 좀 작은 것 같아 물렸네. 오, 씨.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개소갱들 지금 바로 펜션 저희가 여수 쪽에 잡았거든요. 거길로 가가지고 같이 요리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먹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말이 다르잖아. 왜요, 형님? 왜 같이요? 나는 여기까지 아니야? 에헤. 형님, 수염길이 왜 그러십니까? 먹는 거 둘이 하는 거 아니었어? 아, 같이 해야죠, 형님! 형님, 제일 잘 드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형님? 갑시다. 아, 선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자, 여러분이 계속 오늘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 원래는 통으로 꼽아가지고 말려서 먹잖아요, 형님. 그러죠. 근데 말리는 거를 보통 15일에서 60일까지도 말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포를 떠가지고 회로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또 포 뜬 거를 그대로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냄새가 조금 개 록같기 때문에 신발도 튀겨 맛있다는 말 있잖아요, 형님. 네. 그게 전라도에서 나온 말이라면서요. 그런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출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장님이 회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먹어야지. 그래? 각 잡아야지. 나는 진짜 안 먹고 싶은데. 아, 형님 제일 잘 드시게 되겠습니다. 나 생긴 거랑 완전 다르게 비유도 약하고. 나는 여기까지가 없던 사람이 맞는 건데. 아이, 무슨 소리요. 형님이 좀 더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회로 한번 먹어봐야지. 한번 먹어봅시다, 그럼. 아, 좋습니다. 형님, 근데 비위가 진짜 약하세요? 이거 갖고 안 약한 사람이 어딨어? 죄송한데, 형님. 비주얼 보면 모든 게 안 약할 것 같긴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마초 형님께서 손질을 직접 해주실 건데, 손질 해보셨어요, 형님?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처음이세요? 그러지. 금방 못 봤어? 왜? 바르르 떨어지더라고. 우와, 진짜 여러분. 진짜 살벌합니다.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얘네들. 다 살아있죠, 지금? 다 살아있죠, 지금. 와, 이거 진짜 비주얼 미쳤어요, 여러분. 뜨거운 방 뿌려야 되나? 아, 샤브샤브 안 됩니다. 자, 일단 머리를, 어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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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야. 형님, 이거 할 때 뭐 하나 해야 돼. 라삭 사와. 형님, 어. 아시네. 역시 아시지. 대가리 하나 떴다, 그러면. 라삭 사무라이. 형님, 근데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수염도 있고, 내가 약간 치고가 커지면 형님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수염을 자르고 올까 혼자 고민을 좀 했다고. 아, 아니야. 형, 수염. 아, 좀 소외되는 느낌이네. 매직 없어요, 형님? 빌려요? 어, 빌려갖고. 진짜 한다고? 진짜 진짜. 근데 마초 형님이 옛날에 횟집 하셨어. 아, 진짜요? 어쩐지 그래가지고. 어쩐지가 아니고 우리 이런 거 취급을 안 했어. 형님, 근데 껍질 장어처럼 이렇게 따는 거예요? 비끼면 다 비껴버리지 뭐. 우와, 뭐야, 근육이야? 우리 옛날에 먹었던 곰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벗겼거든요, 형님. 아,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라삭 사무라. 지금 말씀드린 순간 수염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잠깐만. 무성 매직이잖아. 이거 근데 때밀이로 벗기면 다 돼. 여기를 때밀이로 하라고? 형 자이야,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 형들 눈빛 한번 봐봐. 눈빛. 해야 될 것 같아. 형님, 마초처럼 해주세요. 마초처럼. 수염 3만 갑니다. 형이 너무 진지하신데? 진지. 너무 많이 하면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유성이어서 원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잘 어울려. 자, 하나, 둘, 셋. 자, 맞춰 드린 거. 형, 내가 카메라 돌려줄게. 이거 봐봐.
자, 오늘 수염 3인방 같이 합니다. 형님 왜 이렇게 진하게 하셨어요, 형? 남자잖아. 오, 근데 좀 닮았죠? 닮았어. 오, 닮았어요. 오, 진짜 닮았어. 형, 안경 벗어봐. 이야,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붙구만. 이거 진짜 안 지워져? 몰라,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쳐말라고. 그렇게 내가 듬성듬성 안 한 거야. 듬성듬성 하면 그린 줄 알잖아. 이러다 그대로 나가는 거야. 아, 차라리 형님 깊은 뜻이 있었네. 형이라서 욕도 못하고. 형 진짜 잘 어울려. 모른다니까. 밖에 나가면 아 원래 그런 거 같구나. 진짜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말보를 해주세요. 그냥 뚫릴 것 같아? 돈도 안 받아버려. 돈도 형님한테 돈 안 받죠? 아니 받지. 우리가 좀 약하네. 이렇게 너무 세 분께. 너무 세. 우리는 좀 약해요. 약간 얌생이 수염 같아요 저희. 수심 안 와야지. 아니 나는 고르게 난다고 좀 나는 스타일인데. 와 너는 많이 껌하다. 근데 형님 제가 봤을 때 형님 제 과입니다. 왜냐면 형님 구릿나루도 많이 없으시고 털이 많이 없죠? 털 많이 없어. 오히려 보고 형이 털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구릿나루 보면 보고는 엄청 잘 어울려지. 아, 형 완전 2003년 리머리오 느낌이야. 이거 자, 여러분 지금 형님이 손질을 한 건데 와 이거 미쳤다. 한번 눌러봐 형. 어때? 미쳤어. 안 들어가. 우와 진짜 안 들어가요. 너 이렇게 단단한 생선 처음 봐. 우와 이거 가물치보다 단단하다. 와 근데 껍질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벗기시는구나.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방금 터득하신 거죠? 그러죠.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횟집 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은 안 돼. 얘네들은 보니까 칼로는 안 돼요. 자 이것도 라삭 사무라. 라삭 사무라인가? 가서 그냥 연결을 시키는 게 맞나? 맞아요 맞아요. 라삭 사무라이 그래야 되나? 라삭 꼬르동도 한번 해주세요. 꼬르동? 꼬르동 있어요. 라삭 꼬르동. 와 얘 크다. 오 얘 크다. 살아있어. 오 야 칼도 물어. 우와 우와 됐어. 우와 쇠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죠? 야 근데 이 앞니 하나 빠진 거 같은데 여기? 아까 나한테 맞았잖아. 라삭 꼬르동. 아, 난 다음 달에 마흔이야. 자 얘도 똑같이 껍질 이렇게 쫙 벗겨줄게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초장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초장이 없네? 초장이 없어요. 저희 소금 찍어 먹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우와 와 보고 진짜 미치겠다 얼굴. 와 멋있어? 너무 잘 어울려. 리바리오. 원래 회를 뜬 사람은 잘 못 먹어. 그런 거 깨야죠. 수염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수염은 편견 없잖아요. 나 지금 밀 거야 이제 수염을. 형님 근데 비위가 약하시면 잘 못 먹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바이트 하지. 유튜브 각 나왔다. 참고 먹을 거야. 라삭 사무라이. 화나신 것 같은데 형님. 튀김은 어떻게 튀기지? 제가 봤을 때 튀김도 포를 떠가지고 튀겨서 순살로? 순살로 하면 어떨까? 그럼 아직 안 끝났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횟거리도 해줄게요.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대략 6마리 이상 손질을 했거든요. 8마리. 자 이제 8마리를 4마리는 포를 떠보고 나머지 4마리는 한번 튀겨먹어보. 와 미치겠다 형 진짜로. 리마리오 렛츠고. 아, 그만 시켜. 아 진짜 이래야 되잖아. 형님 리마리오 하실 줄 아세요? 아니 모르지. 자 이런 식으로 물기를 쫙 빼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와 근데 형님 드시는 거 봐요. 우와 형님 주방칼 아니에요 이거? 와 진짜 형님 장난 아니다. 와. 진해 같아. 형님 진해 드셔보셨어요? 진해 어렸을 때 먹어봤지. 와 형님 그 다 드셨대요. 뱀도 드셔보시고 어렸을 때. 안 먹어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갱이는요? 대갱이는 안 먹어봤어. 자 여러분 이거를 개소갱인데 방언으로는 대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큰 걸 다 먹을 거야? 딱 반만 할까요 반? 그래도 식감을 느껴야 되니까. 형님 또 횟집. 아 육질 좋아. 왠지 육고기 같을 것 같아. 어 진짜. 그 형님 이게 쉽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뼈가 있다요. 뼈가 있어. 아 뼈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응. 와 이미 좀 말린 것 같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갈비살이 있어. 아 갈비살이 있어요? 거기 뼈를 제거를 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손질이 쉬워 보이잖아요. 보고 형이 직접 손질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수염 있으면 다 돼. 보여줄게. 뼈 느껴야 되거든. 뼈 뒤로 박살내고. 뭔가 어설프지만 뭔가 하고 있어. 나쁘지 않은데? 됐어? 온통 뼈 천지 아니야? 뼈 소리가 왜 계속 났어? 없어. 없어? 오. 있으면 돼. 리마리오. 아니 고만시켜. 형 내가 해볼게. 여기 뼈 있죠? 뼈 위에. 저는 사실 잘합니다 얘네. 잘하네. 어 이제 그게 끝이야? 뒤에 그냥 바로 갈비라서 아... 바로 잘라버린다. 뭐. 앞에가 갈비야? 아 한 점. 난 원래 이 뒤를 좀 더 쉬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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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 그랬네. 저걸 했었어야 돼. 뭘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어떻습니까 형님?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형님이 그린 거예요. 형님 저 동생이에요. 형님 저 리얼이에요.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헌터판이 더 낫지. 나 형 잃어버렸어. 아니야 내일까지 기르고 있어. 그럼 또 내일은 다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형님이 쏴악 다 하셨거든요. 근데 색깔이 좀 달라. 어, 그러네. 뒤에 있는 애들이 탁하고 앞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좀 그런데 약간 굵은 것들. 아, 굵은 것들이 좀 그렇구나. 작은 것들. 약간 말린 쥐포 색깔이에요, 느낌이.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튀길까요? 좀 굵은 쪽으로 튀김을 하자고. 와, 좋습니다. 튀김가루는 또 형이 제조해줘. 저 기가 막히지. 형님, 물은요? 물은 여기 있네. 이물 괜찮아요? 아, 괜찮아. 물, 무슨 상관이요? 물 한번 틀어주세요. 워터야! 야, 너무 많이 들어가본 거 아니야? 워터야 한다면서 한강 만들었어. 원래 워터야 하면 한강 만들었죠. 이것도 이렇게 딱 하고 지금 4번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포파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포파야? 네. 포파야! 형님 귀가 빨개지셨네요. 하나 둘 셋 넷 포파야! 포파야 나 처음 본 거야.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형님이 두 번만 더 하면 저보다 많이 하신 거예요. 오, 찐득찐득하다. 아, 좋아. 어, 역시 마초 워터야. 있으면 된다니까. 형, 근데 가끔씩 그리고 와주라. 왜? 너무 좋다. 내가 안 좋아. 오, 점성 한번 형님 테스트 한번. 좀 되다. 그러면 형님이 한번 물 틀어주셔야 돼요. 또 한강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워터야를 하기 어려운데? 소심하게, 소심하게. 워터야. 대표님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부끄러워요. 형님 원래 이런 거 점성할 때 약간 새끼손가락으로 먹어보고 이러지 않나요? 아이고, 아무 상관없지 뭐. 또 이거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투베르? 다시 해볼까?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굳이 맛을 봐야 되나? 투베르? 잘 됐구만. 그래도 꼬신 맛이 나네. 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지.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자, 여러분 이제 다 됐거든요. 어, 이거 너무 뜨거운 거 아니겠죠, 형님? 딱 좋아. 딱 좋아. 자, 우와. 야, 오징어 같아. 양파링처럼 말린다 약간. 그러지, 회에 뼈가 없으니까. 우와. 어유, 기가 막힌다 형님. 풍덩은 뭐 없어? 보통 저 멀리 꺼져 이렇게 합니다. 저 멀리 꺼져? 이거 뭐 맛있겠다. 와, 야 정말. 오, 야, 야. 오,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 같아. 오징어 같아. 계속행 이거 맛있으면 형님 저희 혁명 아닌가요 이거? 거짓 대한민국 혁명을 이뤘다 봐야지.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회로. 회 먹을 거 많다 그죠? 아직 많네. 형님 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회를 안 좋아해서 그래. 횟집을 하면 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먹어야지 뭐. 자, 여러분 마초TV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귀뚜라미요? 저거 귀뚜라미라고. 새우 같다. 어, 진짜 새우 같다 이거. 꼬리 있네. 어,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회도 좀 옮기세요 절로. 어, 역시 블라이팅 해야지. 와, 이거 이것 때문에 고기가 익는다. 형님 디스플레이가 너무 개불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랑 튀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튀김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튀김은 맛있어. 괜찮을 것 같은데 회가 이거를 찍어 먹는다는 거는. 자, 형님 좋아하시죠? 아니지. 밑에서부터 가는 거야. 나이 순으로. 장유유서. 장유유서. 누가 그래? 우리 동네는 안 그래. 내도 밑에 애들부터 맞아. 튀김 먼저 먹어볼게. 이게 튀김이 바삭할 것 같은데 눅눅하네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 원래 시간이 지면 더 바삭해지는데 맛집 아닌가요? 한 번 더 튀길까?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새우튀김 있죠? 오, 고소한데요? 당연하지. 튀김이니까 그러지. 자, 먹어보세요. 초베르. 형님, 아 진짜, 진짜. 우와, 기가 막혀 형님. 드셔보세요. 추베르? 다 해야 되나? 다 해야 형님. 감자답게. 저는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른 생선이랑 별발 다를 게 없는데? 예, 네, 괜찮죠? 맛있네. 비린내 이런 게 안 나고 잡았을 때 그런 냄새가 안 나요. 한번 먹어봐. 소스 없어도 괜찮아? 네, 진짜 괜찮아. 소스 그냥, 없어도. 냠냠! 나쁘진 않은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래, 나는 너무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너 영상을 봤을 때 넌 안 괜찮은 게 없더라고. 옛날에 아주 록 같은 거를 입에 다 쳐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우튀김 같아 그냥. 근데 살이 되게 많지 않아? 꽉 차있네. 꽉 차있어요. 진짜 꽉 차있어요. 대구살 같아요. 대구살이 이런 식으로 문드러지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익었네. 안에 보세요. 진짜 안에 꽉 차있어. 진짜 엄청 시려요. 나는 정말 거북했는데 입이 이러니까 또 들어가지네 이게. 이제 진짜 거북해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 자, 여러분 원래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초장을 안 사가지고 소금에 그래도 허브솔트 맛있는 소금으로 샀어요. 처음에 튀기 밑에서부터 갔잖아요. 회는 위에서부터 가야죠. 우리 동네는 안 끈다니까. 그럼 나는 그냥 못 먹어. 혹시나 탈날까봐 소독도 좀 해줘야 돼. 아, 잔은요 형님? 잔 없어. 이 동네엔 잔 안 써요? 잔은 쓰는데 여기에 없어. 이야, 소리가. 어, 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 형님, 그럼. 아, 형님, 아, 형님, 수염 있는데. 그렇죠, 형님, 그겁니다. 아니, 저, 너무. 형님, 저기 가면. 아니야. 어? 너무 짰나? 아무것도 안 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만 더 드셔보세요. 조금만 찍어가지고. 식감이나 이런 게 어때요? 올라올 뻔했어. 냄새가 나요? 말 안 해줘.
안 해줄 거야. 먹어봐, 먹어봐. 근데 찍지 말고 먹어봐. 다만 찍게 해주셔야지. 어, 형님. 아니야? 어, 형님 이만큼을 퍽퍽 찍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 그래, 같이 먹어보자. 진짜 살짝만 찍어볼게요. 아니, 근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 어, 비린 맛이 없어요? 없어요? 비린 맛 하나도 없어. 전 그러면 좋아해요. 그럼 괜찮은데? 그럼 그렇죠, 그래. 초베르. 냠냠.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는데요? 진짜 비린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비린맛 있을 줄 알았어요. 나도. 그리고 어금니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근데 생각보다 막 쫀쫀하진 않아. 만졌던 것보다는 말캉말캉한 느낌이 좀 세요. 이거 소금 없이 먹어봐도 되겠는데? 한번 먹어봐봐. 네, 형님 젓가락 왜 안 드세요? 아니 일단 먹나보고. 형님 소독 한번 하세요. 소독해야 돼. 소독. 그냥은 안 돼. 그냥 안 돼. 셋이 같이 드셔보실까요? 소금 없이? 소금 없이? 짠짠짠. 아, 슈베르? 초베르? 너 뺏기겠다. 추루추루. 아무 맛도 안 난데? 진짜 이거는 무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죠?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 안 나고 아무 향 안 나고 초장에 먹으면 그냥 쫄깃쫄깃한 맛으로 먹겠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좀 먹을까? 근데 요 정도면 사실 판매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비주얼이 짱뚱어보다 좀 못나서 그러지. 맞아요. 짱뚱어보다는 더 아무 맛도 안 나고 딱 좋아. 짱뚱어보다 괜찮아요? 그럼. 횟집 사장님 입장으로 이거 얼마예요? 안 팔지. 근데 이게 먹을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살아생전에 비주얼이 생각나서 힘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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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비에서 한 명 뭘 할까요? 그러지 마. 그러면 한 명은 안 먹는 걸로 하고 한 명이 세 개, 한 명이 두 개 딱 이러면 끝나겠네. 아, 좋아. 가위바위보. 예스! 가위바위보! 예스! 안 잘난가? 보고 술 먹은 거 처음 봐요. 이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아, 소금 없이, 소금 없이. 아, 나 방금 막 손이 올라갈 뻔 했다고?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추베르? 추르추르! 진짜 무맛이야.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아, 아쉽네. 어, 어서세요? 몇 마리 더 할까? 아니야.